안녕하십니까? 예. 예,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공인중개사 법령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공부합니다. 새로운 법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공인중개사 법령은 일반인은 적용되지 않아요. 의뢰인도 적용되지 않고 개공 등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일반인도 적용되고 개공 등도 적용되고 그래서 모든 전 국민이 다 적용되는 법령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법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었는데 그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고 또 내용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늘 공부하면서 조금 개정된 내용을 같이 이제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85페이지, 본래는 이제 83페이지에 있는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85페이지지만, 예, 85페이지를 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총칙부터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요건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등도 있어요. 이 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을 하였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중요한 토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내용도 적용되고 또한 작년까지는 부동산 관련 공법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제도 요것도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요쪽에서 총 전체에서 한 네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총칙에서 밑에 보면 일 법의 목적이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왜 만들었는지 만든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지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이지만 읽을 때는 다 내용 아는 것 같지만 딱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법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실제 거래한 내용을 신고케 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그냥 취득하지만 나중에 취득했다라고 신고는 하고 근데 중요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 말은 거래 신고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줘요. 신고필증에는 실제 거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고필증을 발급해주고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전 등기해주죠. 그럼 등기부에 실제 거래한 내용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등기부에 다 기록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부동산 거래 내용도 제3자가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남의 부동산 등기부도 여러분이 직접 띄워볼 수 있죠. 발급받아보고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A, B 두 사람이 매매 거래했지만 그 매매 거래한 내용이 등기부에 다 나오기 때문에 남들도 다 남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국민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의 목적 자체를 딱 보게 되면은 중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을 해도 좋지만 신고를 하라. 그렇지만 중요한 부동산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규정하여 또한 거래 내용이 등기부에 다 등극해 함으로써 남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남들도 투명하게 알게 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을 정했습니다. 결국 거래 내용이 다 등기됨으로써 남들도 남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즉 투명하게 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윤택가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러면 요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요 중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게 되면 실제 금액이 다 등기부에 등기된다 그랬죠? 그러면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큰 틀을 먼저 판서를 통해서 쭉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전반적인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리도 있죠. 등.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파트라는 장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양계약 체결하죠. 그럼 분양계약 체결하면 분양권 취득하죠. 이것이 분양권. 분양권은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것이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 요 같은 것들이 바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데, 이것이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 분양권 등이 있다 이거예요. 요 같은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 거래한 내용을, 실제 거래한 내용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전국에 있는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때 거래라는 것은 매매 거래를 말합니다. 매매 거래. 그럼 매매 거래니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매매한 내용을, 매매 계약 내용을, 요거를 계약하고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실제 매매한 내용이 5억 원에 매매했다면 5억 원에 매매 계약했습니다. 매도일은 누구고 매수일은 누구인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매매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를 누가 하냐면은 만일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다면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직접 거래했어요. 개공 중개 없이 그냥 지들끼리 직접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했다면 이때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이때는 개공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만일 A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B라는 사람과 직접 얘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 직접 매매 거래했다면은 이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만일 이와 같은 매매 거래를 매도인 A와 매수인 B 사이에 매매 거래하도록 만일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중개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매계약서를 작성 기부했다면 이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고 의무가 없고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직거래했다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냐? 신고해야 될 내용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을 때는 일단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에다가 계약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 당사자를 신고해야 되겠죠. 일단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면 매도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한 목적 부동산이 뭔지 이 목적 부동산도 신고하는 거예요. 목적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소재지는 어디에 있다. 집어는 몇 번지에 있는 부동산이다. 만일 토지라면 지목은 뭔데 이 부동산의 종류가 건물이라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상가인지 또는 공장 건물인지 또는 입주권인지 분양권인지 이와 같은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계약한 부동산의
면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몇 제곱미터짜리 어떤 부동산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누구고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 다음에 계약한 날짜는 언제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 지급 일자는 언제다. 이런 것도 신고해야죠. 또한 실제 거래 가격, 즉 거래 대금을 신고해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원이면 5억 원이다. 이 5억 원을 계약을 한 날짜 언제 얼마 주고, 중도금을 언제 주기로 했고, 잔금을 얼마를 언제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신고해야죠. 자,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해서 신고하건,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하건, 팔고 산 사람이 누구고 어떤 부동산이고 언제 계약했고 그 돈은 얼마의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신고하는 거죠. 또한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즉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즉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등록번호,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내용도, 등록번호가 몇 번이다, 이것도 신고해야죠. 또한 계약에 대해서 조건이나 기한 등을 달았어요. 예를 들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되면 이것은 조건 기한 등도 신고해야죠. 이런 것도, 이런 것은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신고하는 반면, 요거는 있을 경우에만,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공이 등록을 한 사항, 요거로 신고하는 거지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개공이 없으니까 개공의 인적사항, 등록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니죠. 또한 계약의 조건을 달았을 때는 조건도 신고하지만, 조건을 안 달았을 때는 신고하지 않겠죠. 그럼 요 네 가지는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 부동산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몇 번지에 있는 주택이다 하면은 서초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청장 기하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제출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니까 서초구청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우리는 신고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등록관청이라고 했지만 등록관청이라는 명칭을 신고관청이라고 명치고 바뀌었고,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하는데,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는 거죠. 만약 이 부동산이 서초구에 있으면 서초구청장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 이 부동산이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있다면, 예를 들면 경기도 화성시 뭐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토지라면 화성시장한테 신고하는 거죠. 화성시에는 구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이 부동산이 토지나 건물인데 경기도 연천군에 있다면 연천군수한테 신고한다 이거죠. 자,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받은 이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이런 것을 확인하죠.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즉시, 신고 내용을 확인한 즉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줘요. 그게 바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라고 해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죠. 예. 그럼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얘는 요 계약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신고한 내용, 요걸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즉 당사자가 누구이다, 이 신고한 계약한 부동산은 어디에 있다, 목적 부동산, 계약일자, 중도금일자, 잔금일자는 언제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즉 거래대금은 얼마다, 이런 걸 단시 기록하죠. 그리고 만일 개공이 중개했다면 개공은 누가 신고했다, 개공이 누구다, 조건이 있으면 조건은 어떤 조건이다 라는 것을 다 기록해서 신고를 하였음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해놓고 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서초구청장이니까 서초구청장에 직인을 딱 찍어서, 직인을 찍어서 신고필증을 이걸 발급해주는 거예요. 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은 요거를 제출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본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계약서, 매매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장의 검인 도장을 받아야지만 등기할 수 있다 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만 발급받아서 요것만 제출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여러분 등기법 배우셨죠? 등기법에서 배운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럼 이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등기부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여러분들 하도 많이 보셔서 이제 등기부는 다 도사가 됐을 텐데, 그 부동산 등기부를 2014년도부터는 등기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등기사항 증명서, 너무 기니까 제가 강의할 때 그냥 부동산 등기부 할게요. 이 등기부가 정리되죠. 등기부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는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는 부동산을 표시하죠. 부동산을 표시한다는 것은 이 부동산의 소재지는 어디 있고 어디에 있는 몇 평짜리 부동산이다,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죠. 그렇지만 매매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다, 근데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갔다는 것은 표제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죠. 표제부는 부동산을 표시할 뿐 권리를 표시하는 등기가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표제부는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냐? 부동산 자체에 대한 기록은 표제부로 된다 기록하고, 권리를 등기하는, 등기를 기록하는 그 부분이 바로 갑구와 을구가 되는 것이죠. 갑구는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표시 등기하는 것이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그전에는 A가 있었죠. A. 근데 소유자가 B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갑구에다가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갑구에 딱 보면 요 등기부 갑구에 보면은 사항란 등기번호가 있고, 등기번호가 있고, 즉히 등기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럼 등기순위가 1순위였을 때는 뭐였어요? 1순위는 무조건 무슨 등기? 보존등기. 보존등기를 우리는 모두 등기라고 하죠.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발부터 나와요, 아기가 머리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오니까 보존등기를 모두 등기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예. 그게 보존등기하는 거예요. 보존등기하고 보존등기한 사람은 이름이 A다. 그리고 보존등기한 원인은 뭐예요? 보존등기한 원인은 아니죠. 보존등기는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으니까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렇지만 등기 안 해도 원시 취득은 소유권 취득하지만 보존등기를 했으면, 보존등기 했을 때 원인은 없던 건물이 생겼으니까 신축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존등기한 일자, 이게 딱 1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1순위죠. 1순위가 1순위가 바로 되는 거예요. 1순위가 이게 바로. 근데 이와 같이 보존등기 했다가 이제 소유자가 2순위로 바뀌었잖아요. 2순위가 바로 이제 B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보존등기한 사람은 A다. A가 A다. 근데 2순위는 이전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2순위는 2순위고 등기 내용은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 그리고 이전 등기한 사람이 B잖아요. B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딱 나오겠죠. 그리고 이전 등기의 원인은 뭐예요?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매매 금액이 얼마다? 거래 금액. 그래서 5억 원에 매매 거래했다. 이런 내용이 등급에 다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더라도 소유자가 A에게서 B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가 됐고, 매매한 날짜가 언제고 이전 등기한 날짜가 언제다, 그리고 매매 금액이 5억 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런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남들도 이 남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만든 목적은 중요한 토지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거래하고 나서 실제 금액을 신고케 함으로써 그 거래 내용이 등기부에 다 등기케 함으로써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게 한 거죠. 그래서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물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인 뭐 저당권 등기했다든가 돈 전세권 등기했다든가 하면 을구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딱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틀만 일단 알아두시면은
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기본 틀이 이거구나. 요것만 알아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세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2번 용어의 정의가 나왔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번 부동산 등 부동산이란 했어요. 부동산. 부동산이란 뭐를 말한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입주권, 분양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 하면은 부동산 등이란 토지와 건축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 합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 그 말이죠. 3번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즉 거래 당사자 하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우리는 거래 당사자라고 하는데 거래 당사자 중에 외국인도 거래할 수 있죠? 그럼 외국인도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4번 외국인 등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부하면서 외국인 등 이름 나오면 외국인 등이 누구냐 하면은 기억번 대한민국 가학번 가번 감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즉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국적 없으면 그냥 다 외국인 되다. 나번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체 즉 외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체니까 외국 법인 이러면 외국 회사 이렇게 되겠죠. 답은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감옥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여기서 답은, 라번, 마번 세 가지를 묶어놓으세요. 답은, 라번, 마번, 다, 라마. 이건 뭐냐면 설령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답은 사원이나 구성원의 즉 직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 외국 회사. 이것도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직원의 반 이상이 외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도 외국인 등으로 보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라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감옥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그 말은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이사, 감사, 즉 임원의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체라면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인 등으로 보겠다 그 말이죠. 마번 감옥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남옥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만 설령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나 또는 외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체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번, 라번, 마번은 설령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직원의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임원의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즉반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체는 이것도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보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외국 정부. 외국 정부니까 미국, 영국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쉽게 해서 UN이 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사람들도 외국인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으로 보겠다. 두 번째는 외국 법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 즉 외국 회사는 외국인으로 보겠다. 또한 설령 우리나라 회사라 하더라도 직원이나 이사의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돼 있거나 또는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반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면 이것도 외국인으로 보겠다. 또한 외국 정부, 즉 미국, 일본 또는 유엔 이와 같은 국제기구도 외국인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 이제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으면 거래 당사자는 계약하고서 60일 이내 신고를 하라 이거죠. 예. 자, 그런데 어디에 신고하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신고관청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한장 넘어가요.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즉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때는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한쪽이 뭐 우리나라 뭐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리고 한쪽은 개인이에요. 그럴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되냐?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1번, 2번, 3번 되세요. 어떤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냐? 1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 즉,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2번,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그게 뭐냐면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공급계약이 있어요. 이게 바로 택지부담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등에 대해서,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인데 그 중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택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공급계약,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매매계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택지를 공급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또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급 계약에서는 매매 계약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택지 분양권 매매 계약,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회 매매 계약 해놓고 4번 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공급받는 대로 선정된 지위. 그 다음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바로 주택조합이나 이 주택조합, 우리는 주택조합 들어봤을 거예요. 뭐 재개발하면 재개발조합 결성하죠? 예,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할 수도 있죠? 재건축조합. 이거 같은 것이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재건축의 조합에 대한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에 대한 그러한 공급계약, 즉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이나 또는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에 대한 공급계약, 즉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거죠. 결국 부동산 등이란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과 이와 같은 택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이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을 때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네. 근데 그 밑에 봤더니 동그라미 2번 우 1의 경우 거래 당사자 등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했어요. 그 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고해야 되는데 만일 거래 당사자 등 일방이 예를 들면 이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이때는 다른 일방, 즉 매수인 일방이 혼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단독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단독 신고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양거래원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다면 거래 당사자는 전혀 신고 의무가 없고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도 있죠. 일면 A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개공값과 그 다음에 B 매수인으로부터 매수 중개 의뢰받은 을이라는 개공이 두 명의 개공이 같이 공동으로 중개해요.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럴 때는 이 공동 중개한 개공값과 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중개했다면 단독 중개한 개공이 신고하지만 공동으로 중개했을 땐 공동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신고사항 및 신고서제 줄이에요. 신고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사항은 여기 나온 거예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당사자가 누구이다. 거래한 목적 부동산이 뭐다. 계약일자, 중도금, 지급일자, 잔금일자가 어떻다. 거래 대금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은 얼마다.
만일 개공이 준비했다면 개공 인적사항과 등록사항도 추가로 신고하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도 신고한다.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는데 이를 신고관청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하는데, 이 신고한테 제출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신고관청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이걸 제출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냐?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제출하는 방법은 만일 거래 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죠. 그렇지만 이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할 때는 이 거래 당사자가 A가 이름이 뭐고 B의 이름은 뭐다? 서명 또는 날인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 다 신고서에 이름 쓰거나 서명 또는 슬래시 날인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신고란 뜻이에요. 공동신고란 말은 같이 제출하는 뜻이 아니라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 이게 바로 공동신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출은 그중 한 사람이 1인이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할 때 이 신고서만 제출하는 거지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어요.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걸 같이 공동 제출한다가 아니라 제출은 그중 한 사람이 제출하는 거예요. 같이 제출한다면 같이 들고 다 찢어지죠. 그래서 공동신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공동신고라는 말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공동신고라는 뜻이고 제출은 그중 한 사람이 제출한다. 이때 제출을 신고관청인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중 그렇지 않고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제출은 것은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한다 할 거예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면 만일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 그런다면 이때 서병 또는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 이것만 들어가서 제출하는 거지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냐. 이거 제출은 직접 방문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 제출, 즉 인터넷 제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출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당사가 제출할 때 공동신고를 한다. 그 말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만 할 뿐 제출은 그중 한 사람이 방문 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둘 중에 하나하고 개공이 방문 제출하거나 또는 인터넷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신고관청의 조치를 보겠습니다.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받은 이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 확인하죠. 확인해봤더니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신고 내용을 보완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고 또한 거래계약서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딱 제출했는데 본인간 신고관청은 내용이 좀 빠졌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 빠졌으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의 소재지 집원은 기록되어 있는데 면적이 빠졌다든가 하면은 면적이 빠졌으니까 면적을 보완하세요. 신고하세요. 이렇게 보완 명령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재지 이렇게 했고 면적은 있는데 이 부동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금액도 뭐 정확하지 않아요. 거래 금액은 5억인데 계약일자에 계약금을 5천만 원 준대. 중도금 날짜에 2억 준대. 그리고 잔금 날짜에 1억 준대. 그러면 맞지가 않아. 전체 합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서 5억이 되는데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잔금 1억 합치면 3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면 계약서를 갖고 와봐라. 니들이 계약했으면 매매 계약서가 있지 않냐. 이 매매 계약서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또는
매도인의 나이가 50이야. 근데 매수인은 지금 15살이야. 15살짜리 미성년자도 부동산 매매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5세인 미성년자인 15살짜리가 5억짜리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이 믿겨지잖아. 무슨 이제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5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냐. 믿겨지지 않다 이거야. 이거 아무래도 매매가 아니라 A가 B에게 그냥 증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증여하게 되면요, 증여세가 워낙 많아요. 그냥 증여세가 워낙 많으니까 한 35% 증여세 나올 거예요. 그러면 5억짜리를 증여하면 공짜로 주면 최소한도 한 1억 5천 가까이 증여세가 나오지. 그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매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해서 신고한 것처럼 보여지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매수인 미성년자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5억이라는 대금을 진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갖고 와봐라. 예를 들면은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면 입금표 갖고 와봐라. 또는 이 돈을 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출처를 대라. 뭐 적금을 깼는지 뭐 근거를 대라. 이런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자, 근데 이런 이행을 다 했으면 곧 동그라미 2번 신고필증 발급법입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과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즉시 그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과청은 이 신고 내용이 맞다. 그러면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서 지체할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신고필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주는 거예요. 그럼 신고필증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해놓고 계약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의 직위를 딱 찍어서 신고필증을 발급해준다 그 말이죠. 예. 그럼 요것만 제출해도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후에 추가 조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신고필증 받았죠. 신고필증 제출하면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에 신고관청에 했어요. 신고필증 줬어요. 요거 제출하면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매매 내용이, 이 매매계약이, 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요. 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다,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됐다 이거예요. 이 계약이 없던 일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래 당사자나 또는 개공은 제가 예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파토났어요. 즉 무효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라는 신고를 신고관청에 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매매 계약이 어떤 경우 무효가 된다 했어요? 일단 비진의 의사 표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효. 통정 허위 표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통정 허위 표시 없잖아요. 무효잖아요. 사고에 의한 의사 표시나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이거 효력은 유효죠. 효력은 유효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유효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비진의 의사 표시는 효력이 유효이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통 착사강 유무 취취취취취취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둘이 통정해서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 무효잖아요.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강박해가지고 계약서를 도장한 직원도 때릴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매수인이 취소했어요.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약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계약이 없던 일이 됐으니까 신고한 거래 당사자나 또는 신고한 사람이 개공이면 개공이 신고관청이다. 이 계약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됐다, 해제가 됐다라는 별도의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이 계약은 해제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서를 즉시 이거 지체 없이 신고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이 계약은 해제가 됐다는 해제 등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줘야죠. 한 장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88쪽 양가를 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정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하고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거야.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계약 내용을 기록해야죠. 당사자가 누구이고 계약한 목적 부동산은 뭐고 계약한 날짜 중도금 지급한 날짜 언제고 실제 거래 가격 대금은 얼마인지를 신고했잖아요. 근데 신고할 때 이 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다 이거예요. 그럼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으니까 신고 필증도 잘못 신고한 대로 신고 필증이 발급됐겠죠. 요거를 등기소에 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할 때 신고할 내용을 잘못 신고했다 이게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할 때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신고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면적이 80제곱미터가 아니라 90제곱미터인데 제가 잘못 신고했어요. 이런 것을 고쳐서 다시 주세요. 라고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정정신청이라 한다 이게요. 그럼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한 내용에 따라서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또다시 재발급해주죠. 그럼 다시 발급받은 이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내서 이전등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신고서에 계약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주 신고를 정확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어요.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데 매수인이 요걸 제출하면 이전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전 등기하기 전에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인 거래 당사가 계약 내용을 변경했어요. 예를 들면 중도금 지급일자를 좀 늦출 수가 있고 잔금 날짜를 늦추거나 또는 빨리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지만 매수인이 등기 신청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면 우리가 예전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이 계약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우리가 합의해서 계약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한 내용대로 신고필증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동산 거래 신고에 변경신고라고 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다시 만들어서 재발급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그럼 다시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내서 이전 등기를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5번, 위반 시의 제재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에서 딱 보니까, 매도인의 나이는 50, 매수인의 나이는 15. 아무래도 매수인 15살 먹은 미성년자가 5억 원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건 믿겨지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거래 대금 5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 이런 거 갖고 와봐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든가 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매매 계약을 했으면 60일 이내 신고해야죠. 신고 의무자가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를 하랬죠. 실제 거래가격은 5억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5억에 신고하지 않고 3억에 계약했다 거짓 신고를 했다든가 했을 때요. 이럴 때는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100분의 5니까 5%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지는 거죠. 작년에는 거짓 신고했을 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였지만 이게 완전히 개정이 돼갖고 지금은 취득세 3배 이하가 아니라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로 이제 다 개정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내용 요거를 이제 공부한 거예요. 한번 좀 마무리 정리하고서 수업을 마칠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을 때 60일 내에 신고한다. 직거래했을 때는 공동 신고,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신고. 만일 공동 개공이 중개했을 때는 공동 개공이 신고.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 좋아해.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조에 당사자가 누구이고 목적 부동산이 뭐고 계약 연월일 중도금 지급을 잔금 지급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개공이 신고할 때는 개공의 인적사항 및 등록사항도 조건이나 있을 조건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도 이걸 기록하여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측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이때 제출을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에서 제출할 때는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지만 제출은 그중 한 사람이 제출하는데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제출 가능하다. 개공이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공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다. 이를 방문 제출하거나 또는 인터넷 제출을 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이 누락돼 있으면 보완할 것을 명령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갖고 와라 명령할 수 있고 나이가 어린 녀석이 이런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것을 믿겨지지 않으면 대금을 진짜 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하면 확인한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준다. 신고필증에는 계약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 신고관청 직인이 지켜져 있는 신고필증을 주는 거다.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면 요것만 제출해도 이전 등기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거민을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등기가 되면은 매수인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전 등기했고 금액은 얼마로 매매한 이후로 다 얼마로 매매 걸었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나오므로 이 거래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남들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게 한 거다. 근데 이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은 이 계약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해제 등의 신고를 별도로 신고관청이 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다. 그래서 신고필증도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됐다. 이걸 제출할 수는 없다. 등기소에.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잘못 신고됐습니다. 그럼 고쳐서 다시 신고필증 주세요라는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부동산 거래 계약 정정신청이라고 한다.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직접 정정된 계약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다시 재발급해준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라는 것도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사실대로 제대로 잘했다. 신고필증 받았다.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 시정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이럴 때는 변경신고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다시 재발급 해줘야 된다. 전부 다 지체합시다. 이 같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 신고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는 이때는 취득한 금액에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지는 것이다. 거래대금 지급했음을 증명한 서류 제출해라 라는 명령밖에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89페이지 6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그 다음에 90페이지 있는 7 토지거래 허가 의혹 등을 공부할 건데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등 외국인이 국내 토지에 대한 취득에 대한 내용, 또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거래할 때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봐요. 예.